그래서 다음 번 예제, 두 번째 예제는 function parameter. 그래서 function이 다른 function의 parameter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measure temperature 해서 sample int 그리고 sensor function kelv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function 시그너처, function 시그너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봤는데 이 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타입이죠. 타입이 이러한 타입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입니다. 펑션도 데이터 타입으로 표시를 할수 있고 펑션의 타입을 표시하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펑크이고 리턴 값은 무엇이고 그렇죠? 아규먼트와 리턴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이해하는 짐 없죠. 그래서 아규먼트 없이 켈빈 값을 리턴하는 펑션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이 센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펑션 파라미터. 이거 받아서 이런 동작을 실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easure temperature에다가 3을 넣고 이 3이 지금 이 samp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얘는 int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 int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fake sense라고 하는 펑션. 요 펑션이 타입이 요 타입과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보다시피 이렇게 아규먼트가 없고 리턴 값은 켈빈이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 이거 그냥 그대로 뭐 실행을 시킬 것까지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응?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시키면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끝. 맞죠? 그죠? 세번 딱. 요게 실행하던 포 문장으로 해서 요게 요 부분으로 지금 실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아규먼트와 그리고 리턴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펑션 타입이죠, 타입은. 아규먼트 그리고 또 뭐예요? 리턴값 and return data type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같이 볼까요? 세 번째는 masquerade 쯤 고해서 function은 anonymous function입니다. 그죠? anonymous function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function이에요. 요 펑션을 F에 그대로 담고 있죠. 담아서 F를 실행하면은 그 결과로 요게 리턴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펑션 variable, function을 variable에 담았어요. F라고 하는 variable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F를 실행하죠. 실행하고 얘도 마찬가지 anonymous 펑션입니다. 얘도 anonymous이고. 그래서 얘가 이게 담겨 있고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 이렇게 불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펑션을 variable에 할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anonymous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도 anonymous에서 펑션을 anonymous 펑션을 만들면서 바로 또 호출했죠. 그죠? 호출해서 이렇게 요 값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죠. 왜냐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기술이 이런 기법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스코프 때문이에요. 스코프인데 그 예제가 마지막 예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센스 타입해서 센서 센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얘는 펑크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없고 리턴 값은 켈빈인 펑션 타입이에요. 펑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센스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 이전에 했던 센스에서 플로트 64 플로트 64 이렇게 센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펑션의 데이터 타입 지정하는 방식이고, 다음에 리얼 센스 있고, 다음에 캘리브레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펑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S가 센스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 센스의 타입이 뭐예요? 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다음에 오프셋은 켈빈이고, 다음에 리턴 값은 센스입니다. 센스 얘를 또 써먹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펑션을 리턴하고 있죠. 그죠? 펑션을 리턴하는 경우이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S를 호출하잖아요. S를 호출하는 S가 센서죠. 센서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오프셋을 플러스하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S 얘가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 얘 빼고 일단 메뉴에 있는 예제부터 가져볼까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칼리브레이트에서 S는 real sense 얘가 들어가 있고 이 펑션입니다. 그죠? 다음에 offset로서는 얘를 집어넣는 거죠. integer offset 켈빈이네요. 켈빈 값 오가 되죠. integer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켈빈 값이 들어가 있고 센스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제 실행시키면 뭐 결과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5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부분인데, 이걸 조금 다르게도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자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센서에다가 펑션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k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k 값은 294.0 센서. 그래서 이 센서를 먼저 프린트하고 다음에 k를 또 플러스 플러스 한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또 다시 센서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일단 우리가 294.0이란 건 당연히 알고 있죠. 0인데 그럼 이 값은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나올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센서는 이 펑션이 anonymous 펑션입니다. anonymous가 좀 담겨 있어요. 어나니머스가 들어있고, 그죠? 이 센서 담긴 어나니머스를 리턴하는데 이 값이 뭐가 리턴될 것 같아요? 이게 294고 295인데 295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언어가 기존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k++ 한다더라도 똑같이 294.5가 나와야 주는 것이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또 훨씬 깔끔하죠. 훨씬 더 깔끔한데 고 언어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 언어의 계정판이죠. C 언어의 그냥 후속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 C 언어에서 있던 개념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295가 나오게 됩니다. 295.0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뭔가 좀 구질구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죠. 아주 옛날 방식인데 이때 지금 현재 이 k 아규먼트가 좀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k가 참조하고 있는 것은 펑션 외부에 있는 얘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펑션 외부에 있는 얘가 바뀌게 되면은 펑션의 리턴 값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펑션과 아규먼트가 동일한데 지금 둘 다 아규먼트는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아규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값을 리턴하게 되죠. 이것을 전형적인 impure 펑션이라고 합니다. impure 펑션. 그리고 impure 펑션 전에 가장 큰 결점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엄청 코드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C 언어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고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라 밑에 이런 식으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offset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얘를 지금 담은 겁니다. offset. 그죠? 얘는 지금 오프셋이 우리가 뭘로 했느냐니까 켈빈으로 지정해 뒀죠. 그러니까 여기 인티즈가 아니라
켈빈이라고 지정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오프셋이 오니까 센서를 하게 되면 오프셋이 리얼 센스에서 봅시다. 캘리브레이트에다 리얼 센스와 오프셋. 캘리브레이트에다가 리얼 센스이고 그리고 오프셋이잖아요. 리얼 센스는 0를 리턴하고 오프셋은 5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5 해서 더하기 5. 그걸 5가 되겠죠. 이번에 오프셋을 6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번엔 또 센스 똑같은 센스예요. 이 경우에는 뭐가 녹였느냐는 거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와 위에 있는 이 코드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보면 이렇게 놀랍게도 이번에는 둘다 5가 나오고 있어요. 5, 5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프셋을 보낼 때이 오프셋이 켈빈 파이 이퀄로 5에서 그대로 오프셋 지칭하는 바가 5잖아요, 그죠? 5이고 그리고 그 5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오프셋을 6을 바꿔줬어요. 바꿔줬으면 얘도 바뀌게 될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랑 같이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얘의 이 코드와 이 코드와 아래에 있는 이 코드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르죠? 지금 현재 이 오프셋은 그대로 밸류가 들어간 겁니다. 밸류 들어갔고 5라고 하는 밸류가 들어가 있고 캘리브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오프셋에 아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바이 밸류에 5라고 하는 켈빈 값이 전달돼 있고 이것이 이제 클로즈가 된 거죠. 그래서 글자가 정의적인 클로즈 클로즈가 이렇게 되나요? 클로즈. 갑자기 스펠링이 CLOUSER인가? 하여튼 클로즈.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밸류로 전달된 경우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드 바이 레퍼런스. 레퍼런스로도 뭐라고 해야 되나? 레퍼런스로서 아규먼트 이게 K가 지금 지칭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레퍼런스예요. 값이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펑션에. 그죠? 지금 펑션에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되고 그리고 얘는 이 오프셋 얘는 뭐예요? 얘는 밸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밸류로 전달되었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바뀐다 하더라도 이 값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진 클로즈죠, 그렇죠? 특히 이제 특히 어나니머스 펑션에서 이 클로즈를 아주 우리가 고급 언어에서도 똑같이 많이 씁니다. 그렇든 어쨌든 간에 뭔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과 이것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C 언어의 나쁜 특징을 그대로 개선 없이 물려받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